What's good, YouTube? Yo,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24/7 chilling입니다.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hop, R&B, and yes.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오늘 제가 리액션을 할 비디오는 간밤에 업로드된 일본과 한국인의 피가 섞여있는 래퍼죠 장미나의 새로운 뮤직비디오 피키 리액션 비디오를 찍어보려고 합니다. 야, 이 장미나 리액션 비디오를 정말 오랜만에 찍습니다. 예, 제가 좋아하는 일본의 여성 래퍼들 중에 한 명이죠. 장미나, 아위치, 그리고 아야 AKA 판다 이 세 명인데 장미나 같은 경우는 사실 좀 제가 인터뷰를 보고 굉장히 많이 놀랐어요. 당신은 누구의 음악을 듣고 음악을 시작했냐 뭐 이렇게 물어보면 어떤 래퍼는 얘기하기 뭐 빅이다, 투팍이다, 아니면 뭐 켄드릭 라마다, 에미넴이다, 카디비다, 니키 미나즈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그녀는 케이팝의 열렬한 팬이었기 때문에 빅뱅이라고 얘기했던 게 굉장히 눈길을 끌었어요. 그래서 그런지 자신을 어떻게 보면은 힙합이라는 카테고리에 꼭 굳이 가둬두려고 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보여줬고 그런 음악들을 만들려고 많이 노력을 했다라고 느껴졌어요. 근데 또 이번에 피키는 힙합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녀만의 어떤 고유의 스타일이 담긴 가사도 해석을 조금 해봤는데 그녀의 어떤 시크한 예, 그런 모습들을 세련되게 표현을 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재밌게 또 리액션 비디오를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장미나의 피키 리액션 비디오 시작합니다. Yeah, okay, let's get into it. Yup,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비트도 좋더라고 이거. 장미나는 뮤직비디오가 퍼포먼스가 눈여겨볼 게 굉장히 많아요. 좀 화려한 느낌이 많이 들어요. 약간 뭐 힙합 뮤직비디오의 개념보다는 진짜 그 미국의 어떤 팝스타의 뮤직비디오? 약간 그런 바이브가 느껴지는 비디오들을 많이 만드는 것 같아요. 야, 근데 사실 이런 추세는 뭐 니키미나즈나 카디비의 뮤직비디오만 봐도 우리가 많이 느낄 수가 있죠? 영어 랩도 저는 이렇게 잘할 줄 몰랐어. 야, 천재적이다. 일본어 랩도 할 줄 알고 한국어 랩도 할 줄 알고 영어 랩도 할 줄 알고 3개 국어를 다 하는 거네요. 야, 대단한데? 약간 그녀의 가사는 좀 뭐라 그럴까 항상 뭔가 삐딱한 모습이 조금 매력적인 bad girl 그리고 난 좀 약간 삐딱한 시선으로 얘기를 하는 약간 그런 말투로 랩을 하는 래퍼처럼 느껴져서 좀 그게 좀 흥미로워요. 뺏게 뺏게. 근데 그녀가 갖고 있는 래핑 바이브는 미국의 힙합 래퍼들의 영향을 많이 받은 것처럼 느껴지니까 좀 놀란 거죠. 사실 그녀는 케이팝을 좋아하는데. 오. 호호호. 플로우가 자유롭게 랩하는구나 라고 느껴졌는데 이 곡은 그녀의 랩 플로우가 더 자유롭게 느껴지는데? 되게 화려하다. 진짜 화려하다. 야, 그 창미나가 추임새로 야 하는 부분 있잖아요. 이게 항상 저는 들을 때마다 조금 중독적이더라고. 뮤직비디오가 시작부터 끝까지 시크합니다. 약간 말괄량이 같은 캐릭터도 보여요. 이 비디오는 재밌어.
장미나의 피키 리액션 비디오를 찍어봤습니다. 뮤직비디오 세트장이 어릴 때 여자아이들이 갖고 놀던 약간 미미 인형? 미미 인형의 집? 약간 이런 분위기여가지고 재밌었던 것 같고, 랩플로우가 항상 들을 때마다 느끼지만 진짜 자유롭게 느껴져요. 사실 장미나도 한국의 어떤 힙합 커뮤니티 이런 데서 또 인지도가 많이 넓어져서 장미나를 아는 한국의 힙합 팬들도 꽤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그녀의 어떤 가족관계 때문이겠죠. 아무래도 일본인과 한국인의 피가 또 섞여있고, 또 예전에 곡에서는 그녀가 한국어 랩으로 또 랩을 뱉는데 그게 또 굉장히 좀 여러가지로 문제가 됐잖아요. 제가 이 얘기를 하면 아마 또 잘못 얘기하면 유튜브에서 노란 딱지를 받을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제가 자세히는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지만, 저는 근데 그 한국어 가사 표현 있잖아요, 장미나가 말했던 그 의도 있잖아요, 저는 그렇게 표현했던 게 굉장히 센스 있었다고 생각이 돼요. 래퍼로서 재치 있게 표현한 구절이라고 생각이 돼서, 아마 여러분들은 그 한국어 구절 제가 얘기하는 거를 아마 이걸 보시는 분들은 아마 아실 겁니다. 이번에도 참 음악들이 들어보면 그녀답게 나온 것 같아요. 예, 장미나의 캐릭터답게. 어떻게 보면 음악적인 애티튜드나 약간 모습들이 약간 피메어 GD 같은 느낌을 굉장히 많이 들게 하는 장미나의 피키 비디오였습니다. 재밌네요. 항상 장미나는 뮤직비디오를 볼 때마다 여러 가지 재미난 요소들이 많이 보이는 것 같아서 보는 내내 좀 즐겁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 있으시면 댓글로 알려주시고요. 저희 24/7 치밍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꼭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재미있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게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